표 사주나 가르치는 사주 맞죠? 어,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그냥 딱 직업이 그래. 근데 관은 못 썼다잉. 그죠? 아, 정관은 네. 못 썼어. 공무원은 아니란 소리야. 네. 잠깐만요. 뭘 가르치세요? 수학이요. 수학? 네. 학원? 네. 좋아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 네. 3년이 좀 안 됐죠? 네. 3년 됐다는 거죠? 자. 본인의 선생의 사주도 있지만 광대의 사주도 있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연애 사주 이런 사주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끼도 많은 선생이야 이렇게 나오고 남편은 샘님이고 보니까 네, 남편은 직업이 뭐예요? 저랑 같은 같은 직업이에요. 강사요? 네. 본인 수학한다는데? 네. 남편은? 영어. 남편 영어. 네네. 네. 애가 똑똑은 하겠다. 왜 네, 자식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애가 안 생겨갖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애가 가질 수가 없대요. 자궁이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좋지가 않다. 네. 사실은 이 사주가 애를 못 갖는 사주는 아닌데. 제가 사실은 잠깐만요. 네. 이렇게 꼬였어. 사실은 제가 사실은 사실은 옛날에 좀 많이 놀았어요. 남편 만나기 전까지 좀 많이 놀았어요. 무슨 얘기할 줄 알 것 같아. 놀아가지고 애 많이 지었죠. 솔직히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제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너무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레저? 약간 스포츠 같은 식으로 남자랑 이제 이렇게 자는 거를 좋아해요. 관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뭐 그게 섹스 중독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피임을 잘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애가 몇 번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낙태를 열 몇 번을 했거든요. 그냥 말할게요. 대단하다, 네. 진짜. 그게 칭찬할 일은 아닌데. 열 몇 번이라고 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열다섯 번 되겠다. 솔직히.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기억은 해요? 솔직히 열 번 넘어가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치? 내가 봤을 때 그렇다. 왜냐면 예전에도 그런 손님이 한 명 있었어. 네, 몇 번 했겠어요? 라고 태주가 비치거든, 비칠 때는. 네. 손가락 세더라고. 지금 본인도 손가락 셀 뻔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물어보면. 근데, 네. 아, 그건 죄야. 그죠? 그쵸? 뭐, 사람이 살면서 실수해가지고 생겨져서 어쩔 수 없이, 진짜로. 근데 그거는 관리를 잘했어야지. 내가 봤을 땐 본인은 삼신의 벌점도 강하지만, 어? 자궁이 내가 보기에는 삼신의 벌점을 넘어섰다. 지금 산부인과 가니까 뭐래요? 애를 아예 가질 수가 그쵸? 없다고. 예. 제가 보기엔 삼신 벌점을 풀어서 될 일은 아니네. 애를 진짜 열다섯 번 정도 지었죠? 네. 아니 한 번 지우고 두 번 지우고 세 번 지우고 실수했으면 그것도 많이 지운 건데 한 번도 많은 건데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건데 아니 왜 주의를 못해? 아니 그래서 피임도 하고 상대방한테 콘돔도 쓰게끔 했는데 뭐 상대가 파워가 좋은 것 같지. 지금 왜 웃을 일이 아니고 파워 일이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을 지켜야지. 그거는 당연히 요즘 미성년자들도 교육해요. 본인 몸 본인 지키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뭐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낙태를 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다 그랬네? 예? 네. 예, 그 전에도 낙태를 했을 거야. 맞아요. 그게 마지막이야. 네. 예, 그렇지 맞죠? 네. 예, 왜냐면은 태주가 비쳐도
항상 진하게 비춘 태도가 있고 또 흐리게 비춘 태도가 있는데 흐린다 진하다 해서 뭐가 흐리고 색깔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멀리 있던 태조, 오래된 태조, 최근의 태조 구분을 해요. 저희 직업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딱 보니까 그것도 뭐 원나잇이나 뭐 그렇겠지. 본인이 놀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묻고 싶은 게 네. 애를 어차피 못 갔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산신의 벌점을 풀어서 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 지워서 벌점을 받아가지고 뭐 아니면 뭐 자궁에 살이 붙어서 뭐 이런 건 풀어주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보기엔 본인은 벌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벌점을 풀어도 소용이 없는 게 한마디로 자궁 죽었어. 지금 병원 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예. 이거를 내가 뭐 자궁을 죽은 거를 뭐 삼신의 벌점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벌점으로 애가 안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뭐 애가 들어서가지고 착상을 못한다든가 또 떨어진다든가 애가 3개월 됐는데 또 떨어진다든가 그런 거는 벌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빌어서 떨어지지 않게 받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애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봐도 포기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뭐 날 수 있을 것 같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게 못 나. 아... 신랑은 뭐래? 신랑은 지금 계속 의심을 해요. 그래서 같이 병원 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랑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둘이 이렇게 속궁합도 되게 잘 맞고 코드도 되게 잘 맞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 속궁합 잘 맞으니까 네. 결혼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축되면 아기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겠지 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우리 병원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전 솔직히 지금 남편이 너무 좋거든요.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고. 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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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남편은 아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외국처럼 뭐 아이를 대리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양을 하자니 남편이 왜 우리가 가능한데 왜 애를 못 갔냐 이러면 제 탓이 되면 솔직히 이혼하자고 할 것 같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왜 이혼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아무래도 자기 아기를 갖고 싶지 않겠어요? 산부인과 가서 들킬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사실. 그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은 내가 봐도 되게 새님 같다. 응? 네, 착해요. 그죠? 네. 착한데 착한데도 본인 말대로 속궁합 둘이 되게 잘 맞아. 네. 그러니까 본인 속궁합 안 맞는 남자하고는 본인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솔직히. 근데 뭐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내가 보기엔 신랑이 본인을 버릴 것 같은 점사는 안 나와. 근데 진짜로 까딱하다가 신랑 되게 좀 깨끗하고 순진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그지? 네. 근데 병원을 가자고 지금 신랑이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 가는 것도 두렵다 이거잖아. 그쵸. 가 그래도. 그래서 가는데 이런 것 가세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죄야. 많은 아주 큰 죄야. 근데 어떻게 처모른 시절에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색을 너무 밝혀서 책임지지 못할 죄를 지은 건데 그지?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본인은 삼신에 빌어. 왜? 내가 무당이라서 뭐 삼신의 벌점을 빌어라 이거보다도 벌점 빌어도 본인이 못 가죠. 근데 빌어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본인은 눈에 앞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인 인생에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 본인이 진짜 신랑이랑 애를 입양해서 낳아서 키운다 해도 예? 그 태주들이 그 애를 괴롭힐 수 있어. 또는 그 태주들이 두 부부를 괴롭힐 수 있어. 네. 뭔 말인지 알아서 태주가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보면 한둘도 아니고 지금 열다섯이면 열다섯 그래 열다섯 맞나 보다. 본인이 내가 뭐 정확히 본다 해도 내가 보면 열다섯이야. 네. 열다섯이면은 예, 정말로 그거 장난 아닌 겁니다. 본인은 눈에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빌어서 속죄하세요. 천도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은 애들도 있으면 천도해주는 거야. 그걸 태주천조라 해요.
그래서 천도 해주고 그런다고 애를 가질 수 있어 천도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애는 못 가져. 왜냐면 자기 자궁이 망가졌어. 내가 봐도 우사 말이 맞아. 하지만 병원을 신랑이 지금 가보자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두렵고 스트레스가 거야. 그지?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의사한테 정도 가서 네. 방법을 가르쳐 줄게. 먼저 갔었다며. 네. 가서 그 의사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차라리 내 자궁이 임신을 못하는 자궁이다 라고 차라리 좀 얘기를 해줄 수 없겠냐. 나는 환자로서 진실을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랑 같이 오게 되면 남편 자꾸 같이 오자고 한다. 그래서 좀 얘기를 잘 해줄 수 없겠냐.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내가 문제 있는 걸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신랑은 자기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같이 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조금 부탁을 하세요. 진짜로. 네. 정말로. 그러면 의사도 사정 알면 말 함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의사가 환자한테 오진을 가르쳐준 건 아니고 진실을 가르쳐준 거잖아. 네. 선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보기엔 애를 갖기 힘들고 하지만 이 두 부부가 아무리 본인이 죄를 졌다 해도 그걸 떠나서 두 부부는 내가 봐도 헤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나아. 내가 보기엔 둘이 되게 잘 맞아. 그리고 또 헤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이 남자를 잊고 살 수 있거든. 네. 이 남자는 본인을 잊지 않아. 아마 남편 성향을 보면 알 거야. 만약에 헤어진다 해도 1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살자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차라리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이별이 답도 아니고 굳이 또 이별을 한다고 해서 아까워. 내가 보기에는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될 인연들이야. 그러면 입양하세요. 본인 말대로 뭐 대리모까지는 좀 그렇고 요즘에 한국도 불법으로 한다고 하더라. 근데 외국은 그게 합법이더만. 근데 대리모는 좀 그렇고 입양을 해서 불법은 하지 말고 네. 남편이랑 그냥 진짜로 정성껏 키워봐요. 미안한 마음, 애들한테 미안했던 마음 다 쏟아서도 키우고 그것도 속지 않은 거야. 왜 남의 애 키워다가 해주는 것도 그렇잖아. 그쵸. 걔를 잘 키워주는 것도 그죠? 그 애들한테 비는 마음일 거야. 그죠? 그 복을 나눠줘야지. 본인 정성껏 해서.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입양해서 애도 잘 키워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보면 남편은 입양을 그렇게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확실히 뭐 못 난다는 걸 알아야 입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네. 그쵸? 네. 그러니까는 못 난다고 하면 남편도 네. 애를 원한다며. 네. 남편이. 애. 절실하게. 애 집착하는 사람, 남자들은 친구들 애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나도 남자다 보니까 그걸 알아요. 심리적으로 여자보다 더 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애 집착해 갖고 정말로 밖에서 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애 못 나면은 그러다가 바람 나가지고 난 여기서 많이 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엔 걱정이 돼요. 뭘 걱정이? 당신이 이상하지. 신랑은 괜찮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당신이 신랑이랑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또 바람 날 사주야. 아, 네. 항상 긴장하고 사세요. 그리고 네. 죄지었다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랑한테도 잘하고 네. 본인이 저기 그거 하면 그 산부인과 의사한테는 그건 요령입니다. 네. 인생에서는 선의적인 요령도 필 줄 알아야 돼. 네. 알았죠? 그리고 네. 입양해서 잘 키워봐. 네. 그 애를 잘 키워주는 것도 네. 내가 속죄하는 거야. 걔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고 애는 내가 밖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반드시 할게. 입양도 하되 속죄를 하되 산신의 벌점은 반드시 풀고 가. 그게 있어서 당신 몸수에도 좋지 않아. 부부관계에서도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애를 갖다 키웠을 때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키우지만 애들은 희생을 하잖아요. 그쵸. 내 주변에 태주가 걔를 희생하면 걔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게 그래서 태주를 천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뭐 굿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옷 한 벌 태워주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보세요. 해보고 신랑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이 집은 입양하면 잘 살 것 같아. 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야 되나요? 둘 좀 성욕만 있는 게 애 욕심도 있구나. 본인이 아니 남편이 애기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딸을 입양해야 되나 아들을 입양해야 되나 만약에 하게 되면 난 좀 더 있다 생각할까요? 나는 아니요. 내가 그냥 답을 줄게. 네. 뭐 딸이든 아들이든 뭐 이 집에 뭐 아들이 맞다 딸이 맞다 이건 없어. 근데 이왕 나는 할 수 있으면 둘을 해. 아. 난 셋도 좋다. 막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왜? 일단 둘이 궁이 잘 맞고 또 신랑도 아이를 좋아하고 내가 보기엔
잘 키울 것 같아. 하지만은 본인이 지었던 애들을 생각해봐. 네. 그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 둘 셋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마음도 있다면 차라리 많이 입양해서 많이 키워봐. 네. 책임감 있게. 네. 무책임했으니까. 네. 알았죠? 네. 내가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